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 수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주 마무리하는 또 금요일 벌써 또 이렇게 한 주가 훌쩍 지나갔네요. 오늘은 아침엔 괜찮았는데 새벽까지만 해도 엄청 비바람이 몰아치고 뭐 저는 자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저희 그 밖에서 바람이 엄청 불다 보니까 밖에 있던 그런 통 같은 것들이 날아갔나 봐요. 그래서 통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laughs>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누가 왔나 귀신이 오신 건가? <laughs> 그래서 놀랬었는데 비가 새벽 사이에 엄청 내렸었고 또 이렇게 강한 바람까지 많이 불었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또 이렇게 우리 열심히 문화나라방을 함께 하라고 햇님이 활짝 고개를 내밀었네요. <laughs> 참, 지금 여러분들 노래 나가면서 저의 그어 하품하는 모습을 <laughs> 보신 분들, 눈감아 주시길 바랄게요. <laughs> 아, 이상하게, 음, 제가 요 근래 좀 그런 것 같죠. 그죠? 요 근래 좀 많이 아침에 좀 피곤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방송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원기 충전을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 염려 안 하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비 같은 것도 그렇고 좀 가을비가 몇 차례 내리고 나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지하철 탈때 탈 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추워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냥 온몸을 꼭 이렇게 감싸 안고 왔는데 아침에 그 쌀쌀한 기운 때문인지 그 출근길도 굉장히 좀 추울 때도 많고 또 지하철 그 의자가 쇠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차죠 여름 같은 날은 그 의자를 앉으면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이렇게 뭔가 추운 날에는 앉게 되면 그찬 기운이 쏵 하고 올라오면서 더 추워지게 되는데 어 그래서 오늘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오늘 이제 또 앉았을 때그 살이랑 이제 의자가 딱 맞다 하니까 굉장히 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좀 그렇게 좀 추웠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문화사락방에서 어제 노벨 문학상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했었었는데 노벨 문학상을 결국 누가 받았는지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고은 선생님의 시를 또 읊으면서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차례 더 나눠 볼까 하는데 지금 방금 들으신 고은 선생님의 그것이란 시가 굉장히 좀 난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지 하면서 보면서 왔는데, 어, 정말 어렵더, 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선생님의 시에서 어,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딱 그렇게 뽑아낼 이야기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 구절에 "오 평화"라고 하는 것처럼. 평화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평화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부재하고 있는 그런, 뭐, 어떤 그런 그것이 이 땅에 부재하고 있는 그것이라고 칭하게 되고, 어, 어떻게 보면 이 평화가 이 땅에 깃들어지게 되면서 나누, 생기고 덜어짐이 생기고 또 인간애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걸 이 시에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또 자연에 대해서는 자연인 것 그것만큼 그것이 바로 평화다라는 얘기겠죠. 인간으로서 자연을 파괴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연에 대할 때는 나 하나도 인간의 한 우주의 자연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모든 게다 조화롭게 이뤄질 때 비로소 평화가 생긴다라고 할수 있다는 것을 이 시에서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읊어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약간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는 이런 의미를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이 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뭐든지 어떤 해석이든 어떤 문학에 대한 그런 판단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생각에 맞춰서 그것이 들리는 것처럼 이별 노래나 사랑 노래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어떤 이한테는 씁쓸하게 들리는 것처럼 이 노래가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시는 더군다나 시는 더더욱 그 의미의 내포성이 정말 다양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노벨 문학상 수상하신 분과 또 이제 고은 선생님이 또 후보로 오르셨는데 결국은 받지를 못하는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된. 그런 경우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받아왔을 텐데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우리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세영 기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해서 오늘은 저 혼자 제가 어, 다찾지자려고요 금요일도 그냥 나 혼자 하려고. <laughs>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이야기를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들을 곡은요. 여행 스케치의 별의 진단에 듣고 올게요. 네, 여행 스케치의 별의 진단에 듣고 왔습니다. 개구리 소리가 인상적인데요. 네, 꼭 시골 풍경의 그밤 하늘이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밤 하늘,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하늘에 별이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고 옆에는 자연의 소리가 들리면서 바람이 살랑거리는 소리 개구리가 우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의 평온은 자연으로부터 얻는다라는 얘기를 이 풍경 속을 상상하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속세와의 그런 복잡했던 시간들을 잠깐 잊어버리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밤하늘과 또 자연을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매혹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노래 이렇게 듣고, 우리 그 자연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문학 같은 것도 우리의 복잡하고 지친 삶 속에서 한 줄기의 희망이나 한 줄기의 낙으로 자리 잡아 온 지도 오랜 세월 동안. 어, 흘러가면서도 계속 문학은 우리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문학가들, 뭐 작가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기리는 상이 노벨 문학상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노벨 문학상의 후보로 고원신과 또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가 후보인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거의 뭐 당선 유력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작년에는 중국의 작가 모옌이 받아서 2년 연속 아시아권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인지 정말 이번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는 캐나다 작가 앨리스 멀로나는그 여성 작가십니다. 이 앨리스 멀로는 우리 시대의 체오프라고 불릴 만큼 북미 최고의 단편 작가로 평가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안톤 체오프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가 계시죠. 그분을 이제 우리 앨리스 멀로가 우리 시대의 체오프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작가이기도 한데, 이 앨리스 멀로우의 작품 세계를 보면 딱 그렇대요. 일상의 구체적이고 소소한 단면을 잘라내서 복잡한 삶의 진실을 예리하게 끌어내는 그런 탁월한 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경험 등 이제 방금 우리가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단에서 들은 그 시골 배경처럼 앨리스 멀로우도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왔죠.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작가는 시골의 정경 속에서 그렇게 많이 교육, 교육은 교육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통의 시골 사람들을 작품에 등장시키면서 힘 있는 그런 서사로 인간과 삶의 복잡한 그런 특질을 간파해온 작가라고도 하는데요. 이 작가의 지금 대표작으로는 행복한 그림자의 춤. 이렇게 있고요. 이게 캐나다 최고 권위의 문학상 중 하나 총동 문화상을 거머쥐는 그런 영광을 받기도 했고 이어서 다른 단편집도 연달아 발표를 하면서 그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앨리스 벌로라는 작가가 장편적으로 삶의 총체를 아예 그냥 팍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단편으로 소소한 일상에서 어, 숨은 인간의 그런 본성과 삶, 이런 진실, 이런 것들을 포착하는데 집중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숲을 보게 되면, 음, 나무 하나하나를 놓치게 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이 숲으로 그냥 판단하고 나무 하나 안에 세세한 그런 뭐 소소한 진실 같은 거는 좀 놓쳐버릴 때가 많은데, 한편으로는 또 나무만 보느라 전체 숲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조화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이 앨리스 멀로 자체가 이 단편적으로 총체적인 장편을 아우르는 듯한 그런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편에서 소소한 일상들로 통해서 진실을 포착해내는 그런 걸로 인해 전체적인 그 단편들이 모아 모아 모아져서 삶의 총체적인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인 거죠. 그렇게 작가 자체가 이런 소소한 일상에 좀 집착하고 여기서 좀 진실을 포착하려고 하는 만큼 좀 이야기거리도 무궁무진하다는 게이 작가의 또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이분의 책이 한국에 나온 거는 행복한 그림자의 춤인데 다 절판이 됐대요. 그래서 이번에 첫 작으로 내놓은. 어 디어 라이프라는 그 단편집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 선언을 하시면서 낸 작품인데 이 작품은 다, 어 아직은 출간되지 않았고 다음에 출간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또 이번에 노벨 문화상까지 받았으니까 더 빨리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더 빨리 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 앨리스 멀루라는 작가가 자신의 어 그런 소소한 일상이나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듯한 그런 글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삶의 사람들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좀 일조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작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 굉장히 좀 우연한 상황,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결과가 돌에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인생에 인간의 인생은 참 묘한 반복의 그 돌림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접해져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다시 우리 인생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만큼 모든 것은 돌고 돈다라는 게삶 속에서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노래 하나 더 듣고 우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듣고 올게요. 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듣고 왔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노벨 문학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문학,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문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가을이라 그런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책한권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 하지만 막상 읽으려고 하면 은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하기 전에 그냥 지피는 대로 읽다 보면 우연치 않은 구절을 발견하게 되고 그 구절로 인해서 다시 내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책한권더 읽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면서 굉장히 좀 이런 풍요로운 가을인 만큼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죠. 이 마음의 양식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을 이제 문화사라방을 통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 노벨 문학상 수상작 베스트를 꼽아봤죠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도 이제 올해 노벨 문학상이 어떤 앨리스 멀로우가 타게 되면서 여태까지 역대 수상작은 누가 있었는지 또 수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나열하는 것들이 좀 많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후보였던 고은 씨는 이제 언제쯤? 정말 후보에서 벗어나서 노벨 문학상에 거머질지, 한국의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과연 누가 될지. 한국은 아직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없기도 하면서, 정말 우리의 문학은 정말 아름답고, 우리가 남, 다른 국가에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벨 문학상을 타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좀 이해도가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그 일본 한신문에서 오보를 낸 거예요 근데 다시 정정을 하긴 했지만 그만큼 유력 후보였던 하루키의 작품은 또 이런 인간의 삶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인간의 삶을 벗어나서 어, 굉장히 다른 영역을 추구하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 스웨덴 할리몬에서는 약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배제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노벨 문학상은 다시 읽어도 재밌는 작품들 몇 가지 꼽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명불허전이라고 해도 그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고 또 아직도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 이런 노벨 문학상 작가들의 그 수상작들을 읽어보다 보면 굉장히 이 작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 이 문학 세계가 단적으로 어떤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지를 좀알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노벨 문화상을 이제 탔다는 사람의 책을 읽고 싶은데 절판이 됐다더라. 한국에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았다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털어버리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0년에 수상한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책인데요. 염소의 축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30여 년 넘게 도미니카 공화국을 지배했던 독재자의 암살 과정을 소설로 그린 책입니다. 독재자 트루 히요, 암살자, 장관의 딸 등의 그런 시선을 통해서 급박했던 순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나라하게 그려낸 것이 악권이다. 당시 독재 정치의 그런 정나라한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책에는 많이 녹아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이 책에서도 또볼수 있는 게왜 사람들은 이 독재에 맞서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또이 문학으로 찾으려 하야는 경우도 많은데 권력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또 문학으로 저항하려 했던 그런 작가의 공력이 이 책에서 많이 드러내고 싶었던 하나의. 욕심이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처한 시대, 우리가 여태까지 겪었던 이런 많은 시대들에서도 많이 공감이 될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좀, 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다음으로는, 네, 작년에 수상한 모엔, 중국, 중국 작가 모엔. 사부님은 갈수록 유머러스해진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갑작스럽게 공장에서 해고당한 부모님이 당장 뭘 먹고 살아야 될지조차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고심 끝에 사부님은 묘수를 어 내놓, 내놓습니다. 젊은 연인들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어 굉장히 이, 이 방법이 공자님이 알게 되면 기절초풍할만한 그런 일인 것처럼. 좀 민망할 정도의 일이라고 하는데, 어, 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부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고 없는데. 네, 그래서 이 모예는 그런 모습을 사부님은, 사부님은 갈수록 유머러스해진다 해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관료사회에서도 쫓겨났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민중들을 능청맞은 그런 유머러스한 코드로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소설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있고 또 읽어도 재밌다라는 평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반면 또 가슴을 봉클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노벨문학상을 거머지는 수상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수많은 노벨 문학상 같은 책 같은 거다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읽으면서 당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삶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좀 많이 찾아내고 다시 내 가슴에 담아두고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983년에 수상한 윌리엄 골딩이라는 작가의 파리 대왕이라는 책을 또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이 파리 대왕은 비행기 사고로 외딴 섬에 이제 소녀들이 표류가 되어 있던 거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외딴 섬에서 자신들밖에 없으니까 문명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집단적인 질서, 의식 같은 거를 자기들끼리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만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원시적이고 극도로 폭력적인 행동까지 일삼치 않으면서 굉장히 야만인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당시 이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은 그런 외딴섬에 표류됐던 소녀들의 소녀들이 야만인으로 변신해 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면서 한마디 메시지를 던지죠. 어, 정면적으로 승부할 때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것을 우리의 인성, 인간의 모습, 인간의 본성,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우리한테 던져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좀 적나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어, 메시지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그 본성을 정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이야기 자체가 음 우리한테 주는 그런 뭔가 정면적인 돌파 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이야기해 드릴 또 1998년에 수상한 눈먼 자들의 도시는 영화로도 개봉이 돼서 많은 흥행을 끌기도 했죠. 저는 정말 무서웠던 게 사람이란 게 바이러스가 어떻게 침투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눈먼 자들의 도시처럼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점점 다 눈이 안 보이게 된다면 어, 굉장히 참혹하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 드는데 여기서도 갑자기 사람들이 앞을 볼 수가 없게 되고 앞을 볼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은 점점 이성을 잃게 되고. 남을 죽이고 공격하고 인간성을 잊게 됩니다. 거기서 단한 명의 여성만이 앞을 볼수 있는데, 그녀는 "나 혼자 볼수 있으니까 나 혼자 다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자기가 보이는 그 눈을 이용해서 세상을 구원합니다. 지옥 같은 세계에서 남을 돕고, 내가 뭔가 할수 있는 일들, 그렇게 뭔가 그런 것을 계속 찾아내면서. 눈먼 자들의 도시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정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이런 눈이 안 보이더라도 그 사회에서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질서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근데그 질서가 강자의 폭력으로 이루어진 질서라는 거. 그래서 약자는 끊임없이 당하고 끊임없이 어, 이안 보이는 것도 서러운데. 뭔가 내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사회인 것.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보여지는 것 보다 보니 인간의 본성은 정말 어디까지 갈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 보기 전에 책을 보려고 했는데 책을 보지는 못했는데 영화만 봐도 그 메시지는 전달이 되죠. 하지만 더 많은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는 책을 꼭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야기해 드릴 책은요. 네. 100년 동안의 고독. 1982년의 수상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작가의 책인데요. 5대에 걸친 부엔디아 가문의 이야기를 담은 것만큼 가문의 흥망성쇠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희망과 고통 이런 것들을 좀 극적으로 나눠서 그려 준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재는 한 가문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야기의 웅장함을 보다 보면 한 나라의 모습을 다볼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대요. 이 남미 소설 특유의 소설적 리얼리즘을 이 책에서 많이 느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한 가정의 가문이 보여지는 그림에서는 어디 가서나 그 사회의 모습들이 다 보여지는 게 아닐까. 심지어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집에 보면 이 사회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만약에 가부장적이신 분이 있다면 뭐그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변해가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가정으로 인해 전체적인 사회를 아울러 볼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책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이야기해 드릴 책은요. 네. 황금 물고기 2008년 수상했던 르클레지오의 작가의 책인데요. 프랑스의 살아있는 신화라고도 불리는 르클레지오의 소설은 약간 시적 언어 그리고 그런 인간성을 향한 갈망,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임신매매단한테 붙잡혀서 고초를 겪게 됐다가 결국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찾아 떠나가는 그런 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른 영화 책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절망 속에서 보여지는 희망들, 내가 지금은 이런 지옥 같은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지만 간절한 희망을 꿈꾸다 보면 언젠가 그 희망으로 내가, 어그 빛을 따라 갈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아름다운 언어로 좀 보여주는 책이 황금 물고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만큼 우리는 가을을 맞이해서 또 노벨 문학상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책 같은 거를 한번 보면서 어 인간의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인간의 모습과 책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같을까라는 생각과 점점 인간의 본성은 어디까지일까? 나의 본성은 그렇게 된다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고찰하는 시간들을 이번 가을, 이번 10월에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네.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네, 마지막 곡은 Kings of Convenience의 Homesick 듣고 오겠습니다.